최근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자체 매립지 후보지로 영흥도를 선정했죠. 당시 시는 자체 매립지 선정의 핵심적인 근거가 된 자체 매립지 선정 용역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투명한 절차를 위해서 이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인천시는 인천의 자체 매립지로 영흥도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일반적 기술적 조건이 훨씬 뛰어난 영흥도로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체 매립지로 영흥도가 선정된 핵심적인 근거는 자체 매립지 선정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엔 예비 후보지 5곳이 순위별로 담겨 있지만 시는 예비 후보 중 1순위인 영흥도만 공개했습니다. 때문에 영흥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이 용역 보고서 공개를 요구해왔던 상황.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선 자체 매립지 선정 용역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백종빈 의원은 투명한 절차를 위해선 해당 보고서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천시에 촉구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답 적어놓고 용역 수행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면 공개하십시오.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비공개라고 합니까? 앞서 시는 예비 후보지 5곳 모두 발표할 경우 주민 민원이 동시에 발생해 매립지 확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대상 지역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분 공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토지 매입비 620억 원이 반영된 제1회 추경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 상반기 내 자체 매립지가 예정된 영흥도의 토지 취득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